제41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오는 28일까지 일본 도쿄 정토종 대본산 조조지에서 진행됩니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일본에서 열리는 건데요. 조계종 총무원장 지류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 구석구석에 전해야 한다며 온 세계가 한 송이 꽃이 되는 세계 일화의 그날까지 쉬지 않고 정진해 나가길 발언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격변하는 세계 질서와 불교의 가능성을 주제로 열리는 제41차 한일 불교 문화 교류 대회가 환영 만찬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한일 불교계 대표단은 어제 저녁 일본 도쿄 프린스 호텔에서 양국 임원단 차담으로 상견례를 했습니다. 이어진 환영 만찬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불교 인연은 최상의 인연이라 자부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이해하고 배려하며 불교 발전과 인류 평화를 위해 함께 뜻을 나누어 온 친구입니다. 이렇게 지중한 인연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조지 법주 오자와 켄주 스님도 일본은 중국 대륙과 한반도에서 선진 문화와 기술을 받아들였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유대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기대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불교자가 교기인을 開いて 의견을 述べ, これを 기초로 両国 불교界의 さらなる 신전의 絆が 深められ ます것을 心より 願っております. さらには 本 大会의 성공과 세계 평화의 일조가 될 것을 念願して 야마나이 에모노데 고자이마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아픔과 상처를 낳은 불행한 역사 속에서도 두 나라 불교는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란히 걸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쌓은 빛나는 역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머지않아 그 결실을 보게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나라를 뛰어넘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 세상 구석구석에 전해야 합니다. 불교는 인류의 미래를 밝혀줄 등불이 될 것이며, 오늘 우리는 이그 등불을 켜고 인류의 안녕을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온 세계가 한 송이 꽃이 되는 세계 일화의 그날까지 쉬지 않고 정진해 나가기를 발언합니다. 진각종 총리원장 도진정사도 갈수록 혼란스러워지는 국제정세로 인류 평화와 화합을 위한 불교의 사명도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생이 무명에 허덕이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대자대비한 진리로 광명을 밝혀 주셨듯이 우리 두 나라 불교도 이 시대에 희망을 줄수 있도록 매진해야 합니다. 이번 대회가 이와 같이 뜻깊은 자리가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일 불교계는 세계가 혼란한 지금이야말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신뢰로 결속해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